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 박물관이 준공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에 등록조차 안 돼 행정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교는 현재 천정궁 아래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천지선학원이라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역시 박물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총재 부부는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중턱 천정궁에서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천정궁 입궁 대관식 10주년 영상입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천정궁을 신정국가 천일국의 중심이라고 소개합니다. HJ는 참 어머님 조남의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본래 이상하셨던 본연의 에덴 동산,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 세계 건설을 위한 출발점이자 안착점을 바로 이 HJ 천원으로 보고 계시고 그 중심에 이곳 천정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이 통일교는 천정궁을 문선명 한학자를 신격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고 천정궁 일대를 전 세계 통일교 신자들의 성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준공된 천정궁은 외부에는 박물관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통일교 신자들만의 종교 왕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군에 확인해본 결과 준공된 지 16년째인 천정궁 박물관이 아직 박물관으로 등록조차 안 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박물관 관련 현행법이 광역시도에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등록이 안 된 천정궁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지능법이고 그래도요. 안 되는 건 걸어야지. 맞잖아요. 제재를 못하잖아요. 제재가 없어요. 그네들이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박물관이란 이름을 걸고 박물관처럼 운영을 하거나 그렇다면은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안 할 때는 뭐 영어를 못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좀 그런 의무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 법에.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통일교 신자들이 찾는 이곳이 겉으로는 박물관처럼 운영되지만 실상은 박물관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행정 사각지대라는 말입니다. 다른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저 간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저 가는 거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개방 자체를 안 해요, 거기는 일반인들한테. 통일교 어떻게 모르는 손님들한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박물관임에도 접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천지선학원. 1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 역시 가평 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박물관 준공 이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인 조건을 부여하라고 가평군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천정궁 박물관 사례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박물관 사업이라고 하지만 통일교 신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교계에서는 이단 통일교 종교 왕국 건설에 가평군이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 밑에 박물관을 또 하나 짓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박물관 짓지만 실제로는 박물관이 아니고 이것도 한학자의 어떤 기념을 내세우기 위한 이런 목적의 건물이 아니냐. 그러니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군수님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박물관 관련 현행법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진흥을 목적으로 등록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등록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나 제재를 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